세바람매매 기족서리태 청자 5호 선비들만 먹었대 청태 선비코우 소발로원입니다. 서리태 콩이 종류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이제 올해 이제 신품종 새바람이 나와가지고 더 이제 품종이 많아졌는데 이게 지금 신품종 새바람에 이거는 이제 100% 국내에서 개발한 종자고 이거는 이제 기족서리태. 기족서리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부터 짓던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양이 좀 적게 나와서 맛있는 콩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요거는 청자 5호 완전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 이 안에 속이 파란기가 좀 덜해서 맛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괜찮지만 고게 좀 알이 좀 작고 이래서 고게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검고 한쪽은 이렇게 파랗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름이 이게 아무나 먹는 콩이 아니랍니다. 옛날에 선비들만 먹었대요. 아마 나는 못 먹었을 것 같아. 나도 못 먹어. 나는 평민이었기 때문에 못 먹었을 것 같아. 그 요걸 진짜 제가 우리 개인적으로 먹었을 때 맛이 있거든요. 이게 단맛이 강해요. 네, 단맛이 강해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청태, 아예 파란 콩이죠. 이거 그 외에도 뭐 백태도 있고 뭐 쭉 여러 종류의 콩들이 많은데 올해 이제 제일 핫한 게 바로 요 새바람입니다. 새바람. 신품종 새바람인데 자, 요 속을 싹 들여다보면 알도 이 중에서 가장 크지만 이렇게 돼요. 색깔도 네, 색깔이 진한... 반을 갈라도 진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진해요. 이렇게 네. 정말 진해요. 네. 앞으로 새로운 품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게 가장 히트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기족서리태는 진짜 요것도 좀 일부 사람들이 좀 드시는 아주 귀한 콩이거든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콩을 갖다가 똑같은 크기로 양을 가지고 이제 요게 물에 넣을 거예요. 넣어가지고 이제 내일 삶아서 하루 동안 불렸다가 내일 삶아서 요거를 한번 맛을 비교해보려고. 아마 이거 이 정도면은 내일 콩만 먹어도 아마 되지 않을까. 정심 없습니다. 내일 정심은. 자, 요건 이제 바로 청태입니다. 청태. 자, 청태. 자, 요거는 이제 선비콩. 내일 정심은 이제 전부 다 콩으로만 때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청자 5호. 그 다음에 요거는 귀족서리태. 납작이 콩이 다르죠. 납작이 콩.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새바람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새바람입니다. 새바람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콩을 이렇게 다 불렸습니다. 불렸는데 요거는 이제 청태 콩, 그 다음에 요거는 선비콩, 요거는 청자 5호, 요거는 귀족서리태, 요거는 바로 신품종 새바람 서리태콩입니다. 어우, 색깔이 정말 파랗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다섯 가지 서리태콩을 제가 이제 이렇게 동시에 다 불려갖고 똑같은 조건으로 불려서 이렇게 삶았습니다. 삶았는데 맛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아, 요 청태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맛이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추석 때쯤 되면 서리태콩 이제 검은콩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거 삶아서 까서 송편에 집어넣은 딱 그 맛, 생맛, 생콩맛 그런 그죠? 예. 네. 안주집 가면 파란콩 그래, 삶아오잖아 그 맛이야. 아, 안주집에 가봤어? 술 맛이 네. 그 맛이 나요. 그 맛이. 네. 그러면서 고소하고 그다음에 여기 선비콩 같은 경우는 약간 아삭아삭한 느낌이 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끝에 이제 단맛이 좀 강해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 선비들이 예, 먹었나 봐요. 우리는 고소, 아마 평민이었기 때문에 고소함은 좀 덜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강해. 그렇군요.
청자 5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고소한 맛은 많이 나요. 이게 요것도 고소한 맛은 나고 단 이제 속이 파란 게 아니라 갖고 또 재배하면 알이 굵지 않아서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 2년 동안만 아주 되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청자 5호고 요거는 이제 귀족 서르테 말 그대로 귀족들만 먹는 그런 건데 요거는 요것도 진짜 고소하긴 고소해. 고소하고 달콤하고 달고 크기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신품종 새바람 요거는 색깔도 이렇게 완전히 파랗고 고소하고 알도 굵고 이게 앞으로 진짜 대세가 될 수밖에 있고. 없어서 그러니까 맛은 어떻게 보면 귀족 서리태가 맛은 가장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할 게 어떻게 보면 신품종 새바람이 아닌가. 역시 비교 잘했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귀족 서리태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뭐 청자 우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이제 귀족 서리태는 귀하게 이제 재배를 해서 사람들이 진짜 콩의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 이게 이제 이거는 다른 거보다 월등히 가격이 비싸니까 귀족 서리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귀족 서리태가 이제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는 거다. 그럼 뭐 납작이 콩이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앞으로 대세가 제가 보니까 이 새바람 요거를 우리가 직접 해서 먹어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까보면 색깔이 진짜 이렇게 파래요. 파랗고 알도 굵고 고소한 맛과 단맛이 다 있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서리태콩을 한 5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맛 측면에서는 귀족 서리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족 서리태하고 비할 게 이제 신품종 새바람 서리태콩이 아마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품종 서리태콩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판매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한 농가가 지난번에 저 영상 올린 것처럼 신품종 새바람 서리태콩을 아직도 뭐 종자가 아직 좀 더 남아 있으니까 주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한테 여기 링크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품종 새바람 서리태콩 맛하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해봤는데 역시 앞으로 대세가 제가 보기에는 신품종 서리태가 되지 않을까 새바람 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튼 올해 콩 농사 짓는 분들 청자 5호는 사실 올해 너무 많이 재배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콩뿐만 아니라 배추 가격도 뭐 폭락해가지고 밭에서 수확을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농사 짓는 농업인들 어려움이 좀 많은 한 해였는데 그래도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농사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 농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농사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 농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